네, 안녕하십니까. 광덕입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추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결구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0월인데요. 그만큼 이 10월은 이제 결구와 무의 근 비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병에 대한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특히 무름병이라든지 녹균병에 대한 방제가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흔하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특히 올여름처럼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올해 같은 환경에서는 특히 이 무름병과 녹균병에 대한 방제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벌레에 대한 방제도 해줘야 되는데 또 이런 병에 대한 방제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또 며칠 전에는 추비도 또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1타3피 일석삼조의 효과로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여기 보시는 이 규산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이 하나로 세 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경제적인 비용과 여러분들의 시간까지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름병은 고온다습한 환경, 녹균병은 저온다습한 환경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무름병은 올해같이 생육 초반이 덥고 또 중부지방, 남부지방 비 많이 왔잖아요. 이런 해에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있고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의 밭에 이미 무름병에 대한 원인균이 다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방제가 필요합니다. 녹균병은요, 만약에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이슬이 본격적으로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슬이 맺히는 날이 3-4일만 지속되면 배추 잎 뒷면에 이슬이 맺히면서 녹균병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균병과 무름병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무름병은요, 초반에는 물에 젖은 듯한 얼룩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약간 무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전체로 퍼지면서 썩고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죽습니다. 녹균병은요, 처음에는 이게 비료가 부족한가 싶게 잎이 노릇노릇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것이 잎 전체로 확산되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 죽거나 썩어버립니다. 우선 이 규산황은 당연히 유기농 인증 자재, 즉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 또 모든 작물에 쓰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규산황의 이름을 황규산으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여기에 들어있는 황이 아주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황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쓰시는 그런 황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작물에 뿌려주는 그런 황은 법제유황이라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유황입니다. 그런 황은요, 굉장히 알칼리성이 강해요. 그리고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농약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하는 것들과 섞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입자가 커서 물에도 잘 안 녹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물에 녹여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또 가성소다라는 걸 써서 이걸 물에 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흡수율도 떨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설 같은 곳에서 쓰시면 파이프라든지 비닐 같은 것들이 녹슬거나 사가버립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그런 법제 유황을 쓰시면 수명이 단축돼요. 시설이.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유황은 유기태황이라는 겁니다. 유기태황은 말 그대로 유기물인 거예요. 미생물이 분해시켜서 만든 황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것이 아주 초밀입자예요. 그 법제 유황에 비해서 400분의 1, 10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1 내지 4미크론밖에 안 됩니다. 이 미크론이란 단위는 1mm의 1000분의 1이 1미크론이에요. 그런데 아까 법제 유황은 약 400미크론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유기태황은 물에 쉽게 녹으니까 쓰기에도 편합니다. 그냥 물에 녹여서 물에 타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흡수율과 침투율, 이용률이 훨씬 좋으니까 효과가 좋죠. 다음, 두 번째는요, 이 함유량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있는 함유량이 타사 제품의 약 2%의 12배에 해당하는 25%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농도로 또 아주 초밀입자로 흡수율이 좋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죠. 이런 걸로 무름병이라든지 녹균병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원인균을 방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진딧물이 생겨도 침투력이 좋으니까 진딧물도 방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황에 대한 살균 살충 능력은 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기왕이면 안전하게 이런 유기태황으로 만들어진 규산황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영양성분이죠. 그 영양성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규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규산이 일반 작물에는 필수 영양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 영양소에서 보약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건강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작물들이 여러분들이 추비를 했을 때 그 흡수율이 좋아져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냐면 표면에 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병충해에 대한 자극을 간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산과 황을 이렇게 밀입자로 그리고 고농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가을에 이 작물들이 그만큼 병충해에 강한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는 작물로 성장을 하니까 훨씬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퓨어알가라는 제가 이 제품을 하나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해조 추출물이에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 퓨어알가를 이 규산황과 같이 쓰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이건 해조 추출물이 90%나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건 보통 냉해 방지, 그 다음에 날씨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물이 또 활력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퓨어알가를 이 규산황과 같이 써보시면 훨씬 이 약효도 높이면서 이 작물의 활력을 찾아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니까 건강한 가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용량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드릴게요. 예방 목적일 때와 치료 목적일 때. 보통 이 규산황은요, 아까 법제유황이 강알칼리성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약알칼리성입니다. 하지만 약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다른 농약이라든지 다른 살균제라든지 하는 것들과 섞어 쓰시는 데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소량으로 섞어 쓰시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두부처럼 뭉친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좀 지켜서 써주세요. 첫 번째는 물 한 마를 담으세요. 물 한 마를 담으셔서 거기에 규산황을 먼저 넣어주시는데 규산황도 잘 흔들어주세요. 이걸 흔들어서 이 안에 있는 유황과 규산들이 잘 섞이도록 해주셔서 20ml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20ml를 넣어주시고 잘 흔드세요. 안에 잘 섞이도록. 왜냐하면 잘 안 섞인 상태에서 이 퓨어알가가 들어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잘 섞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퓨어알가를 10ml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잘 섞은 다음에 5 내지 7일 간격으로 수확할 때까지 꾸준히 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녹균병이 발생한 초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때는 좀 방법이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이 퓨어알가를 20ml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농도가 아까보다 두 배가 됐죠. 그런데 규산황과 같이 섞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걸 물에다가 넣어서 잘 섞은 다음에 먼저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규산황을 역시 40ml, 역시 두 배가 되죠. 이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제품을 쓰게 돼요. 더 많은 노력도 들어가고 기간도 3일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름병. 이 무름병에는 역시 규산황을 40ml 섞어서 3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퓨어알가와 규산황에 대한 정보는요, 더보기란 댓글란에 구입처, 그 다음에 문의처 이런 것들을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주기라든지 비료를 주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위에다가 물을 막 뿌려주시는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녹균병, 무름병이 둘 다 고온다습, 저온다습, 이 다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 물을 막 주시거나 초저녁에 물을 막 뿌려주시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달팽이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꼬일 염려도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병이 수분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 주는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고랑에다가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는 물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렸었죠. 비닐의 옆구리를 칼로 쭉 타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야 거기를 통해서 이 물 흡수가 용이해지고 거기에 추비를 했을 때도 그 틈을 타고 양분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10월 달이 되면 더더군다나 이 배추를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비료도 이제 이 고래다 주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주신다고 배추 막 들추고 하다가 잎 부러지고 배추 막 묶어준다고 하시다가 잎 다 부러지고 그러면요 그 자리에 감염만 더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추에 10월달이 돼선 손댈 생각을 마세요. 그냥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살포 잘 해주시고 물주기 방법 좀 바꾸셔서 성장만 잘 유도해 주시면 이제 알아서 자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아주 품질 좋고 속도 꽉 차고 병도 없는 그런 깔끔한 그런 작물들을 수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수확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